왜 여기 이러고 있어? 술 좀 깨면 들어가려고. 혼자 마신 거야? 굳이 그랬어. 삼촌, 울고 싶으면 울어. 참으면 병돼. 울긴 왜 울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실연당한 것도 아닌데. 몸이 아파도 울고 마음이 아파도 우는 게 사람이야. 나 대신 효진이가 울고 있잖아. 나까지 울면 효진이 눈물에 대한 보답이 아니잖아. 삼촌 옆에 있으니까 삼촌 속이 곪고 썩는 냄새가 나. 개코구나. 나가는 길이 아니었어? 잠깐 주유소에. 그래, 갔다 와. 들어가, 감기 들겠다. 좀만 앉아있다 들어갈게. 들어가. 그래, 알았어. 세훈아, 잘 지내? 크리스티나는? 너무 잘 지낸다. 적응력 짱이다, 짱. 지금 우리 엄마한테 한국 자장가 배우고 있어. 애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자장가를 들려줘야 된대. 야, 너 근데 요즘 무슨 일 있냐?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냐? 나 요즘 우리 엄마한테 감시당하고 있어. 들켰어. 아저씨하고 결혼하겠다 그랬거든. 너 지금 그걸 자랑이라고 하는 거야? 엄마가 옆에서 어찌나 눈치를 주시는지 통화 길게 못하겠다. 나중에 보자. 나만 모르고 다 알고 있었네? 그러니까 내가 허락 안 할 거 알고 숨긴 거잖아. 서로 힘 빼지 말자. 아기 착한 아기 소록소록 잠들라. 잠든다야 잠든데.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 다음 뭐야? 하늘나라. 아이 글쎄. 야, 너무 오래돼서 다 잊어먹었네. 그 옛날에 우리 할머니들이 불러주시던 거는 검둥개야 짖지 마라 우리 애기 깬다 뭐 이런 거였는데. 놀랐어. 야 아들, 야 인터넷에서 좋은 자장가 가사 좀 찾아봐라. 예스 대디. 아 엄마, 근데 효진이 요즘 아줌마한테 완전 감시받고 있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효진이도 뭔 사고 쳤냐? 아, 그걸 사고라고 할 수 있나? 효진이가 지한이 형 삼촌을 무지막지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한다고 했다가 아줌마 꼭지 걸렸나 봐요. 아니 그게 무슨 목이 방귀 끼는 소리냐? 누가 누구하고 결혼을 해? 효진이가 지한이 형 삼촌요. 그랬구나. 어쩐지 개업식 때 효진이 걔가 그 장검사 보는 눈빛이 예사롭지가 않더라고. 어쩌다 그렇게 됐지?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야. 아이고 희주 엄마 또 뒤집어지게 생겼다. 지한이하고 희주 문제 때도 그 난리를 폈는데. 아이고. 장검사가 어때서? 아 뭐 검사면 다 돼. 나이도 많지. 게다가 장충복 씨 친동생이라도 될까 말까인데 그것도 아니지. 아이고 희주 엄마 입장에서 문제 삼을 만하지. 그러니까 효진이를 감시하는 거 아니겠어. 아 사람만 좋으면 됐지. 아 제 경우는 뭘 그렇게 따지나. 아 요즘 세상에 뭐 나이가 뭔 문제야. 10살, 20살 차이 나도 잘만 살아. 하긴 남자가 능력만 있으면 나이야 문제될 거 없지. 장충복 씨 이복 동생이라는 게 더 문제지. 아이고 희주 엄마는 다른 걱정 안 하는데 그 딸내미들 남자 문제로 속게나 끓인다. 그러니까. 아유 나쁜 기집애. 내 속을 긁기로 작정을 했어. 세훈 엄마가 알면 얼마나 또 고소해할까. 친구니까 얘기했겠지. 고소해야 할 재수 씨 아니야. 당신 몰라서 그래요. 세훈 엄마가 나를 은근히 부러워하면서도 얼마나 질투하는데. 희주 때도 고소해 했어요.
남이 어떻게 생각하는 건 중요한 거 아니야. 지금 우리 효진이 심정이 어떤지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 딸들이 다 장춘복신에 남자들한테 홀렸을까? 어떻게 됐든 재경이가 춘복이하고 사돈이 될 인연인 모양이지. 희주 엄마 입장에서는 악연일 거야. 아유 희주 엄마 열받게 생겼어. 그래서 집집마다 한 가지 걱정은 다 있는 거야. 나는 딸이 있으면은 춘복이하고 당장 사돈한다. 아이고 장춘복 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면서 사돈을 해? 아 달리 배가 아프겠어. 춘복이는 하늘마다 다 잘 되는데 나는 하늘마다 안 되니까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만보를 잘 쓰면 당신도 잘 될 거야. 춘복이가 얼마나 가정적이냐. 자식들한테 하는 거 오면은 며느리한테도 끔찍할 거야.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데 춘복이는 딱 그렇게 할 거야. 진짜 딸 없는 게 유감이다. 응? 인숙이 언니 같은 시어머니라면 나도 딸 주고 싶어. 희주하고 효진이는 지 엄마 닮아서 이쁜 거야. 뭐 우리는 딸 없는 게 참만 다행이지. 뭐 원판불변의 법칙이 뭐 어디 가겠어. 아이고 당신 유전자가 문제지. 내 원판이 어때서. 하긴 박정심이 젊었을 때는 봐줄만 했는데. 아유 세월이 웬수다. 웬수. 아이고 나는 잔다. 아이고 웬수. 아이고. 아이고.